그룹은 2011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인 해피 선샤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설치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전국 사회복지시설 32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충남 아산시 은봉면에 위치한 좋은이웃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된 태양광 발전 설비 기부증서 전달식에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인 강기수 상무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진욱 기업사회공헌 본부장,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을 비롯해 30개 복지시설 관장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4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2개 복지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 기부증서가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그룹은 각 기관당 3에서 12kWh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동반 성장의 의지를 담은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며, 앞으로도 김승현 회장이 강조해온 함께 멀리 사회공헌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현재까지 복지기관 118곳에 807kWh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했으며, 이는 1년 동안 어린 소나무 15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유사합니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각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준과 동시에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에도 기여함으로써 나눔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의 해피 선샤인 캠페인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 각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